안녕하세요, 맨만숙입니다. 아프리카 복귀 전에 이렇게 유튜브로 먼저 인사를 하게 돼서 일단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지금 3주 정도 장기 후방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 영상들이 올라왔던 건데, 제가 아프리카를 지금 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유 없이 그렇게 3주 동안 쉰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절대 변명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아프리카 방송국에 게시를 했고, 슬슬 이제 복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이제 인사를 좀 뵌 거고, 헬스 유튜버인 핏블리님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완벽한 사육이라는 프로젝트인데, 그게 뭐냐면 4주 동안 건강한 식단과 운동 그리고 짜여진 계획적인 생활로 인해 얼마나 몸이 많이 변하는지, 정말 몸과 정신이 맑아졌으면 좋겠어서 참여하게 됐거든요.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애들이 인파랑 LPD인데 핏블리님까지 해가지고 총 4사람이 91년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편했고, 다이어트를 할 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과정들이 궁금하시다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핏블리를 검색해서 완벽한 사육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도 쉰 것도 있고, 용인에 살다가 이제 파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용인에서 했던 만숙 포차를 아쉬움을 뒤로하고 파주에 와서 제 시즌2인 만숙 주막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인데요. 만숙 주막에선 제가 이제 주모로 나와서, 주모 이제 가채도 쓰고 한복도 입고 나와서 여기서 이제 웃고 즐기고 떠드는 곳이 되게끔 시즌2로 장을 크게 열어볼 생각입니다. 3월 안에 시작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만숙포차처럼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계획한 게 있는데, 유튜브 컨텐츠 먹방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제가 핏블리님 완벽한 사육에 나와가지고 다이어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갑자기 먹방을 진행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다이어트를 계속 꾸준히 할 예정이고 바디 프로필 촬영도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하면서 먹방도 진행할 예정인데, 먹방을 혼자 하느냐,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진짜 뭐라고 할까, 나 혼자 보기 아까운 애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복스럽게 잘 먹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 아이와 먹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정말 떨리는데 일단 나와주세요. 만숙님의 셋째 동생 뚱땅보입니다. 이 뚱땅보와 같이 이제 먹방을 진행할 예정인데 나이는 어떻게 돼요? 저는 반 50으로 25살입니다. 아 근데 저 되게 궁금한 게, 네. 저랑 같이 먹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언니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기 훨씬 전, 바야흐로 바로 유치원 때부터 먹을 때마다 복스럽게 먹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오. 주위에서도 먹방을 찍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잠깐 해볼까라는 것보다 약간 이게 한번 시작하면 이제 끝까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오! 우리 말 잘합니다. 말을 잘합니다, 일단. 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만숙이 언니가 이제 같이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때도 솔직히 많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요, 왜요? 거의 3년 동안 저를 꼬셨는데 제가 안 꼬셨었거든요. 제가 솔직히 진짜 엄청 꼬셨거든요. 나랑 안 해도 되니까 그 유튜브 오빠가 해봐라 이렇게 많이 제안을 했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혼자서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는 이제 잘 먹는다고 말을 듣지만, 유튜버엔 정말 많은 먹방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난 과연 그 많은 분들 안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 그래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맨만숙 씨가, 네네, 아주 유명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약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했고, 이제 언니가 이제 많이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말 너무 잘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굉장히 즐겨 하시는지. 저요? 네네.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네. 그때부터 제가 라면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네.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마라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맞아, 마라탕 엄청 좋아해요, 진짜. 진짜로 마라탕이 꽂혀버렸거든요. 네네. 달에 한 번씩 먹던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먹기 시작했고, 이제 하루하루 마라탕을 먹고 싶어지는 그런 시기까지 와버렸어요. 아, 근데 진짜 저는 마라탕을 싫어하거든요. 마라탕 먹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파주는 이제 배달이 되거든요. 마라탕을 어제 시켜 먹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사 와가지고 3일 연속으로 제가 마라탕을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랑 먹방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진행할 건데, 거기에 대한 각오를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유튜브는 정말 전 세계로 많은 사람들이 먹방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찾아봤는데도 이렇게 자매가 티키타카가 잘 되면서 먹는 것도 잘 먹어. 남다른 각오시네요. 두 명이서 먹는 거를 제가 이때까지 아직 못 봐가지고. 어, 자매 둘이 그거를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켜봐주세요.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몸집이 더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게 귀엽고 예쁘다는 말도 있겠지만, 악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살짝 고민이 돼요. 네네. 받기는 하겠죠. 네. 하지만 남을 험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봐야지. 그런 사람들이 약간 조금 그래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마인드가 너무 좋네요. 저는 거의 멘탈 바사삭이었거든요. 아, 저 내가 네네. 저도 원래 코코넛이었는데 네네. 뭔가 단련이 많이 됐어요. 갑자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생과 함께 진행하는 먹방은 주 2회 정확한 요일과 정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요일과 그 시간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일주일 힙합새끼 언제 해요, 언니? 언니 좋아요 1000개 넘었는데 일주일 힙합새끼 도대체 언제 영상 올라와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좋아요가 4000개가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조건이네요. 네, 그래서 네, 힙합이가 빨리 얘기를 해서 일주일 힙합새끼를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저는 3월 12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아프리카 생방송을 복귀를 해서, 아프리카 생방송을 하면서 동생과 같이 하는 유튜브 먹방까지 주 2회에 먹방이 올라가고 주 3회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총 맨만수 유튜브 채널에는 일주일에 5개의 영상이 올라간다는 소리죠. 여러분들 2021년에는 굉장히 많은 시도와 다양한 콘텐츠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 맨만수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첫 음식, 첫 먹방, 동생과 저랑 처음 하는 첫 먹방이 어떤 거였으면 좋겠는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첫 먹방 때 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만뚜기 땅부의 땅부의 뭐? 땅부의 네 인사. 바이 안녕 안녕.